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하동균 씨입니다. 선수 입장. 하동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작년 네. 10월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컨디션 문제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그때는 또 채연 씨가 스페셜 DJ로 와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네, 됐습니다. 저는 뭐 얘기만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네. 저는 어차피 그 은비 씨의 네.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이랑 친하거든요. 아~ 네. 혹시 좋은 얘기만 하셨죠? 아, 그럼요. 좋은 얘기만 하셨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은비 씨가 네. 공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오, 그때 네. 뒤풀이 장소에서 네. 이영준 이사님이 취해서 저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네. 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술만 취하면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아마 거의 저는 회식 때 이제 제가 술을 안 해가지고 네. 맨날 먼저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서 드시고 나서 전화를 했나 보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을.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동균 선배님을 진짜 직접 처음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네. 너무 영광이고 아이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 선배님과 함께 일단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아이고 제가 더 기쁘고 네. 너무나 신기하고 네.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네. 기쁜 거 맞으시죠? 아 정말로요. 네. 몹시. 아 감사합니다. 네. 또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뭐 계속 뭐 작업하고 쉬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네. 뭐 겨울에 보통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네. 일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쉬는 게 계속 쉬는 게 되고 쉬는 게 계속 쉬는 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왔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푹 쉬기도 하셨네요. 김수현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요. 우와 하동균 가수님 너무 멋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도 오늘도 이렇게 실제로는 항상 인터넷 상으로는 뵀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이요? 아 실제로 이렇게 대면을 한 건 진짜 처음이라 네. 하여튼 좀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이에요. 훨씬 멋있으세요, 진짜. 네. 아, 실물이 너무 이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참새 같아요. 아, 새 닮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참새 같아요. 그래요. 목소리도 뭔가 네. 참새 같고. 막 짹짹거리나요? 아니 그런 뭐 네. 그런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어울리고 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했던 게 요즘 네. UV 선배님들이 하는 너튜브에 종종 아. 출연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친하신가요 다들? 친하고요. 네. 네. 언젠간 제가 반드시 UV에게 복수를 할 거라서 아 복수를 네.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네. 꼭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KCM 선배님하고 두 분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아마 KCM 씨도 복수를 네.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보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편한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네. 지금처럼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고요. 덜덜. 아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네. 네. 연기가 계속 느시는 것 같은데 연기가 좀 잘 맞으신가요? 아 연기를 어느 정도로 해봤어야 느는지를 알 텐데 네. 처음 해본 거라서 잘 맞는지 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흥미롭긴 하나요? 재밌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뭐 정극 연기도 아니고 네. 사실 그거 UV방이라는 채널에 뭔가 할 때는 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저희들끼리 웃다가 네. 알아서 편집을 잘해서 재밌게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친구들끼리 논다는 기분으로 가서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럼 혹시 정극 제의가 온다면 하실 의향은? 아니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벌써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네. 아니 얼굴만 봐도 웃기다는 반응이 좀 있던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그래요? 좋고, 네. 뭐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네. 알아주셔서 또 좋은 것도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보니까 또 공연을 곧 하시는데 공연 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4월 12일부터 네. 금토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21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6회를 하거든요. 와. 네. 6회면 진짜 많이 하시네요. 체력적으로 네. 괜찮으세요? 3회 공연을 한 적은 있는데 2주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는 건데 네. 걱정은 좀 되지만 사실 공연을 하다 보면 네. 얻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또 어떻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오, 그렇군요. 아, 19일부터 금토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4월 둘째 주, 셋째 주 금토일, 네. 금토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까비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라이브를 정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3일 연속 공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때 좀 줄이시는 게 있나요? 뭐 탄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술이라던가. 술은 줄이죠. 그래요. 술은 공연 전에는 뭐 한 주일 정도는 먹지 않고 그리고 좀 음식을 좀 많이 잘 챙겨 먹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전에 꼭 챙겨 먹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무겁게는 뭐 안 먹는다 이런 것도 있나요? 공연 바로 직전에? 네. 공연 직전에는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공연 직전에는 잘 안 먹고 그냥 어차피 저녁 공연이면 그 전에 딱 간단하게 한 끼 정도만 먹고 공연을 하고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에 좀 식사를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체력 관리도 잘 하고 계신가요? 해볼게요. 네. 그래도 공연 전에는 네.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연당 몇 곡씩 노래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한 20곡 정도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네. 진짜 꽤 많이 하시네요. 네. 진짜 체력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김동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동준님 요즘 너튜브 통해 돈 밝히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우시던데 혹시 점점점 그 돈들은 다시 다 그 친구들에게 돌아갔고요. 아,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사연님께서 보내셨는데요. 공연 기대 중이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극 아이여서 공연 때 사람을 못 쳐다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라디오 하면서 제 눈을 이렇게 안 마주쳐 주신 분은 또 처음이네요. 저 싫으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제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벽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선생님.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네. 그럴 지금 리 없죠.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마저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떨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죠. 좋습니다. 어디 보실 건지 이번 공연 미리 혹시 스포 가능할까요? 이곳저곳이겠죠. 아, 이곳저곳. 잠깐 눈 마주치면 딴 데로 돌리고 잠깐 눈 마주치면 딴 데로 돌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공연이네요. 네, 눈을 팬분들이 다들 맞추고 싶어서 계속 선배님을 쳐다볼 것 같아요. 1초 이상 맞출 수 없습니다. 와, 네.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네. 공평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또 소극장이랑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예전에 소극장 할 때 보면 또 얘기를 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공연 보시는 분들이랑 좀 뭔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은 긴장이 오히려 풀리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유독 쳐다보기 힘든 분들도 계실까요? 막 커플분이 같이 오신다던가. 아니,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빤히 쳐다봐 주시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도 빤히는 안 쳐다볼게요. 네,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하동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동균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볼 텐데 특별히 라이브를 한 곡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이 노래도 공연에서 할 노래이긴 한데요. 예전에 발매가 됐었고 네. Here I Am 이라는 노래 할게요. 좋습니다. 저희는 하동균 씨의 Here I Am 듣고 돌아올게요.
말도 할 용기가 없나요? Here I am. 더한 것에 익숙해진 마음도 시간은 필요하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마음속을 달아나요. 여기 Here I am. 마치 shining star 다시 빛을 light 깨지 않을 dream 그 안에 you and I 이곳에 here I am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here I am 도저히 다른 방법도 없고요 Here I am 빠르게만 지나가는 세상에서 숨이 차올라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믿음에서 달아나요 여기 Here I am 마치 shining star 다시 빛을 light 깨지 않을 dream 그 안에 you and I 이곳에 here I am 그래 그대로 내려간 이곳으로 너의 빛이 가득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곳으로 오직 너를 위해 Neverland 날아오른 나의 가득이 We can fly 씨의 Here I Am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를 그러니까 고막 남친이겠죠? 와 진짜.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 이소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Here I Am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14님께서 우와 하동균 가수님 라이브라니 녹습니다. 액체가 돼서 메시지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까지는 아 왜 거부하세요? 그냥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아 왜요? 왜 선 긋지 마세요. 사랑을 받아주세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감탄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가 이 밤 나의 마음이란 곡을 발표하셨을 때였어요. 네 맞아요. 또 신곡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뭐 계속 작업은 하고 있고 네. 봄에 맞는 노래들도 조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네. 어, 그게 참 그 봄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서 봄에 내려면 네. 겨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항상 봄에 곡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 조금 늦었네요. 그래서 네. 그 노래가 내년 여름에 내년 봄에 나오지 않을까. 아, 진짜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네요. 네, 조금 네. 있고요. 뭐 아직 봄이 오진 않았지만 네. 봄이 끝나기 전에 작업이 끝나면 그 노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머, 어머, 멋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업은 주로 밤에 하시나요?
낮에 해보려고 해도 꼭 밤에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때 좀 더 잘 나와서요? 그냥 좀 게을러서요. 아. 낮에 좀 게으르게 누워있다가 네. 아 이제 너무 죄책감이 든다 네. 싶으면 뭔가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도 잘 나오면 뭐 사실 언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몇 시부터 활동을 시작하세요? 평소에? 적어도 네. 11시에는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일찍 일어나시는데요? 그래서. 오, 몇 시 주무시는데요? 자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 뭐 새벽 5시에 자든 네. 아침 7시에 자든 11시에는 일어나려고 하고 노력은. 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안 피곤하세요? 그날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낮에 계속 졸아요. 아. 근데 그것 또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긍정적이시네요. 아, 낮잠 좋더라고요. 낮잠을 안 자면 네. 좀 힘들어요. 어, 낮잠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꿀잠이죠. 은비 씨도 엄청 잠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저 많아요. 그죠? 네. 잠이 많으신 눈을 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역시. 왜, 인생, 왜 역시요? 인생 선배님이라 그런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나 봐요. 역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혹시 잠이 많은 눈은 어떤 눈인가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오, 그래요? 네, 잠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잠 자는 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선배님도요? 저요? 네. 저 잠을 진짜 못 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 왜요? 저는 조금 잠을 정말 못 자는 편이어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약간 자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중간 계속? 엄청 자주 깨고요. 아, 네. 깊게 못 자시는구나. 맞아요. 아, 그럴 때 운동을 확실하게 하시면 또 잠이 꿀잠이 올 텐데. 그래서 이 은비 씨가는 영 스트리트에 저 작가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작가분이랑 저랑 같이 옛날에 풋살을 같이 했었어요. 아, 풋살이요? 네. 근데 그때도 뭐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깨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과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또 몸이 피곤하다 해서 깊게 또 자는 건 아니네요.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이렇게 좀 자주 깨셨나요? 깊게 네, 못 자고? 또 아. 잘 자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또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보통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이 시간이 딱 이제 컴퓨터를 켜고 피아노를 치면서 작업을 할까 하고 있는 시간대겠죠. 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첫 끼는 몇 시에 드세요? 첫 끼는 1시가 되기 전에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오후 1시요? 네. 늦게 드시는구나. 네. 약간 아점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녁은 그럼 보통 몇 시에 드세요? 저녁은 진짜 아무 때나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딱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어떤 게 그렇게 궁금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냥 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건은비의 영스트리트 하동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현숙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요. 공연에서 피아노 치며 노래 부르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희망상이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언젠가 잘 준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항상 그 노래만 할 때도 네. 신경 써지는 게 많은데 네. 피아노 치면서 하는 거는 아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근데 피아노 치면서 하면 진짜 멋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게 그렇게 궁금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네. 강지수님의 사연 하동균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은빈님 간호사 같았어요. 식사 습관 물어보는 백이 천사 간호사요. 그럼요. 네, 건강을 위해 다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뭐 드실 거예요? 저 내일이요? 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밥을 해놨으니까 계란 후라이에서 먹지 않을까? 저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먹을게요. 네. 계란 후라이 두 개 먹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동균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하동균의 이 밤 나의 마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하동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정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아주 환상적이네요.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러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 나의 마음 많이 들어주세요. 강지은님께서 하동균 잘생겼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배우님 닮은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 진짜요? 없어요.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전혀 한 번도. 혹시 그 이정재 선생님께서. 아 진짜 기분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죠. 그 분과 닮았다는 건 비슷하다라는 건 너무 달라. 근데 저는 많은 배우분들 중 이정재 씨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예요.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질문 선넘문. 저희가 미리 통해 질문지들을 준비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질문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도 있는데요. 하나씩 뽑아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받으세요? 무슨 생각해? 그건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화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이해해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덜덜. 근데 예전보다 밝고 유쾌해지셨다는 말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많이 듣고요. 조금씩 근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밝아진 것 같기는 하고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제 영스 딱 온 김에 혹시 저한테 이제 궁금했던 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선배님께서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어디 가요? 아니요. 어디 멀리 떠나나요? 아니요. 네,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은비 씨가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4850님께서 동균이 형 팬이 된 지 13년 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전역하는데 4월 12일 소극장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늘 좋은 노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공연장에 남성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참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팬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한 70% 30% 정도 여성분들이 한 7이면 남성분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하동균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질문을 뽑아보면서 대화를 더 나눠볼게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를 뽑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직접. 네. 혹시 그 안에 다 이건가요? 아, 다 다릅니다. 보는 라디오 화면에 볼하트 깨물하트 부탁드립니다인데 저는 볼하트 깨물하트란 단어 자체가 얘기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좀 레슨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제 주특기여가지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볼하트랑 깨물하트 중 하나만 영광스럽게도 하나만 하는 걸로. 저는 그거 못하겠고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아, 지금, 아 진짜 못하겠어요. 뭐 하신 건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아쉽지만 그래 소나트로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죠. 그러면 네. 꼭 네. 소극장 콘서트 하시면 꼭 보여주셔야 돼요. 보라트나 어떤 걸요? 보라트나 게임오라트 둘 중에 하나요. 왜냐면 기대하시는 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정확히 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게요. 아, 지금 또 굉장히 정확한 성격이시네요. 네, 괜히 또 가면 해주세요 이러면 아, 또 못 지킬 약속 안 하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또 그것 또한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다음 왜 이렇게 질문. 긍정적이지 사람이?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다음 질문 뽑았습니다. 아, 불안한데. 저도요. 아, 다시 태어나도 가수로 데뷔하실 건가요? 아. 아, 제가 네. 어릴 때부터 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저의 대답은 네.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야였기 때문에. 와, 나도 모르게 태어나신다면요? 아 진짜 긍정적인데 집요하구나. 네. 그렇다면 가수를 할 것이냐? 네. 가수는 안 하더라도 음악은 할 것 같아요. 아 음악은 네. 할 것 같다. 가수는 잘 모르는 거군요. 아 그냥 운동선수? 아 운동선수 풋살. 축구선수 하고 싶어요. 축구선수요. 네. 아니 혹시 나무나 흙 이런 걸로 태어나셔도? 그 가능해요? 네. 그러면 흙으로 태어날게요. 나는 흙으로 태어나겠다. 네. 아, 좋네요. 네, 흙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또 있어요? 노래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네. 아, 그래 지금도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연습을 쭉 하다 보면 네. 안 하면 불안해지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불안함에 좀 하고 있죠.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연습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한 2003년? 네. 2002년, 2003년 때인 것 같아요. 오. 그때는 딱 일주일 동안 네. 딱 하루 집에 가는 날 빼고는 계속 연습실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 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혹시 노래를 못해서. 아 진짜요? 네. 못하는 적이 있었나요?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오기가 좀 생겨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지금은. 100% 중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전혀 만족은 안 되지만 뭐 한 30%? 네? 정도? 욕심이 많아요. 잠에도 욕심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네. 그럼 오늘도 연습을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도 좀 하다가 왔죠. 와 진짜요? 네. 와 진짜. 낮에 네. 대박입니다. 아 진짜 연습 벌레시네요 진짜로.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네.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와, 편이어서. 와. 네. 굉장히 좋네요. 그렇군요. 김건우님께서 하동균님 요즘 어떤 음악 주로 많이 감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요? 네. 그냥 저는 이것저것 다 듣는 편이기는 해요. 권인배 언더워터도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오 어떻게 느끼셨나요? 굉장하던데요. 우와. 이야, 원래 그 이영준 이사님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우와. 잘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해 준 사람도 처음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 더 뽑아볼게요. 네. 요즘 빠져 있는 취미는? 취미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하는 거 말고는 골프 치는 거? 하고 있어요. 네. 골프요? 잘 치세요? 아니요. 아. 골프는 진짜. 재수 없어요. 아, 골프는 진짜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 진짜 멘탈도 잘 잡아야 되고. 진짜 재수 없어 골프. 그리고 배워도 잘 안 느는 게 진짜 골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골프는 처음 칠 때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진짜 잠깐 쉬면 또 돌아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이 한 시간만 쉬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연습장에서 또 치는 거랑 필드 나가서 치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나가면 전혀, 또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다른 스포츠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분명히 똑같은 채로 똑같이 연습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 탓은 안 하고 채 탓만 하는지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희는 하동균 씨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듣고 왔습니다. 또 새삼 지금이랑 목소리가 좀 다르시네요. 네, 많이 다르죠. 네, 이때 참 저 때는 정말 네. 재수가 없네요. 아 그럼 지금은 재수가 혹시 있을까요? 조금 덜 재수 없어지는 느낌이죠. 왜 그렇게 느끼세요? 그때도 멋있고 지금도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요, 그 너무 긍정적인 건 네. 사람을 놀리는 것과 같아질 수 있어요. 아, 저 때는 약간 거친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좀 네. 그때는 그게 또 좋았나 봐요, 제가. 좋습니다. 1231님의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동균 오빠 군대 가셨을 때 고3 야자 시간에 오빠한테 편지 써서 보냈었는데 어쩌면 20대랑 똑같아요. 또 나이는 나만 먹었죠. 여전히 멋진 모습 보기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완전 인정입니다.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래된 팬분들이 계셔서 네. 너무 좋고 네.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힘이 되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완전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다음 사연 뽑아볼게요.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다 보고 뽑아야지 아마 집에 가실걸요. 진짜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좋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 되게 잘하시네요. 하도 시켜서 연습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이것마저 연습을 하시다니. 네. 대단합니다. 노래 연습뿐만 아니라 많이 시킨 건 또 따로 연습을 하시나 봐요. 이게 너무 시키시니까 네. 안 비슷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네.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연습하셨나요? 지금도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시면 또 부탁드릴게요. 그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 자 질문 하나 더 뽑아볼게요. 와 저희 어머니만큼 질문이 많으시네요. 아 진짜요? 더 좋네요. 좋아하는 계절은 아. 좋아하는 계절 궁금합니다. 이게 뭐 누구나 좋아하는 봄 가을이 좋죠. 근데 그 눈으로 보거나 할 때는 또 눈이 왔을 때는 겨울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딱히 어느 계절을 찾자면 봄인 것 같아요. 봄. 네. 싫어하는 계절은요? 뭐라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더운 여름, 너무 추운 겨울. 아, 좀 극단적으로 가면 네. 딱 중간이 맞아요. 좋은 건가 보네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비는 혹시 좋아하세요? 비 오는 건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뽑아볼게요. 뭐였을까, 다음이? 보는 라디오 화면에 손흥민 선수 찰칵 세리머니 한번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풋살 같이 채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진짜 100%예요. 네. 이거 선생님을 잘하시는 어야 캡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건 또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써주시지 않았을까.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요. 너무 대단한 선수죠. 자 한 번 더 뽑을게요. 잘 뽑혀라.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는? 있나요? 최근에 그거 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상관없어요. 닭강정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또 새로 나왔잖아요. 저는 한 번 나오면 한 번에 쫙 다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혹시 보면서 닭강정을 먹은 적도 있었나요? 아쉽습니다. 그러진 않았군요. 네. 최근에 먹었던 닭강정은 언제죠? 한 10년 전? 오,
심장죽을 닭강정을 안 드셨어요? 먹지 않았어요. 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무 슬픈 사연이네요. 네, 많이 참고 있습니다. 네, 꼭 닭강정을 빠른 시일 내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닭강정 발음이 굉장히 네. 잘 어울리시네요. 닭강정. 네. 네,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윤혜영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투덜대기나 했지. 아니에요. 근데 예능감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 오늘 진짜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은비 씨가 잘해주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네. 또 하동균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솔직하게 네. 알려주세요. 너무 너무 재밌었고 네. 또 편안했었고 저번 공연 전에도 나와서 영스트레이트 나와서 공연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은비 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제가 뭐 딴 거 해드릴 건 없고 네. 이중엽 대표님과 이영준 이사님한테 좀 잘해주라고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도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 네. 그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항상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비타민 이런 것도 꼭 챙겨 드시고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공연도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얘기를 좀 더 하면 이번 공연 날마다 셋리스트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뭐 전체 틀이 바뀌는 건 아니고 네. 그 안에 이제 뭐 날마다 한 두 곡 정도씩 세 곡 정도씩 바뀔 예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 생각할 때는 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연 날짜는 4월 10일, 13일, 14일, 4월 19일, 20일, 21일 6회 공연이고요. 합정 스퀘어 라이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비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하동균 씨의 프롬마크 들려드리고 하동균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